얼굴이 100대가리가 됐어.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해졌어 얼굴이? 벌써 리사이클인가? 한번 했던 데니까 또 우리 스타일리스트도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 브랜드. 한국 야구로도 딱 보면 지금 알잖아요. 저번에 하시면서 아쉬웠던 건 없어? 어머님들 뭐라 그러죠? 프랜차이즈 매니저님들? 그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건드리지 말자. 그건 어쨌든 그분들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윌이었잖아. 그걸 못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윌도 해주신다고 했고. 웬일이야.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 그분들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용량이 좀 달라서 그분들이 판매하시는 건 지키면서. 그건 중요해요. 네. 어제까지 그렇게 비 오더니. 강남에 왜 이렇게 예쁜 사람들 많아? 언니 사랑해. 내가 너. 인터뷰 하고 싶으면 자신 있게 들어와요. 원하면 들어와! 실례지만 하는 일이. 올리브 영 다닙니다. 제발 올리브 영 한번 내고왕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올리브 영 말씀해주세요. 약간 화장이 또 여기 요즘에 이거 무슨 메이크업이라고 그러지 약간? 약간 울먹울먹? 울먹울먹. 약간 트윈 메이크업? 남자들이 봤을 때 약간 왜 울려고 그래? 도화살! 평소에 먹는 거 뭐 좀 경험해본 거 있어? 집에서는 아예 위를 규칙해 먹고 있고. 왜? 그 어머님들한테 매달? 그 집에 이거 요거트 큰 거, 지금 이만한 거 대용량 4개 있어요. 4개? 왜? 사던데 저희 집이 대대적으로 위가 안 좋아가지고 위는 계속 시켜 먹어요.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이 이걸 지금 혹시 몇십 년 동안 드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끊는 거 자체는 그래도 거의 10년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효과를 보셨단 얘기네? 네, 맞아요. 살아있는 산 지인이네? 네. 강아지들 안 키우지? 혹시 전 키워요. 왈 알아, 왈? 왈도 있어요? 왈도 있어요? 자, 여기는 윌 먹고 여기는 강아지 반려견. 왈도 있어요? 왈을 혹시 그때 우리가 얼마 했죠? 10개에 19,500. 10개에 19,500원인데 지난번에 내가 10개에 9,000원에 했어. 근데 이번에 또 한대. 그럼 9,000원에 왜? 내가. 그럼 얼마에 원해? 그러면 7,500원. 수입이 좀 괜찮아 봐. 7,500원 얘기하는 거. 7,500원. 6,000원. 윌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요즘 어려워요? 대출 있어요, 요즘? 하는데 돈을 다 써가지고. 윌도 꾸며줘야 돼. 윌도 꾸며줘야지.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혹시 언니 있다. 이거 너 이거 너무 친근하잖아요. 맨날 사 먹어요. 여기 길거리 있잖아, 아줌마. 그거 한 봉지에 한 12,000원인가 그렇죠? 그 슈퍼백 10개 9,000원? 그 정도 가격이고. 1,700원, 이거 1,800원. 작은 이거? 거, 작은 거. 작은 거는 정확히 알고 1,700원. 근데 큰 게 4,890원.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 얼마에 원하세요? 4,000원을 3,500원 살까? 이거 4,000원이면 내가 내고 한 게 왜? 너무 비싸잖아요, 어머니. 3,500원. 기어 편이에요? 아니면 소비자 편이에요, 어머니? 저요? 소비자 편이죠. 근데 너무 비싸. 3,500원 너무 비싸잖아. 아니, 지금 가격을 정하려고 나왔으니까 여론을 들어봐야지. 무슨 당이에요, 지금 네, 보라색이? HY당. HY당! 이거 봐봐. 해달라 이거 아니야. 이걸 내고를 해달라. 사랑해 HY! 이런 식으로 자꾸 홍보하지 마세요. 이거 뭔데? 나 진짜 좋아해. 유승균인데 막 입에서. 나 진짜 좋아해. 지금 이거 저는 한번 먹어볼게요. 오디오 감독님. 제품이 엄청 많잖아요. 네.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밀이요. 밀 혹시 이 대용량도 본 적 있어요? 이거는 방문 판매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마트 같은데. 대용량 우리가 딴 데도 어머님들한테 타격이 1도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네. 하세요, 어머니. 네. 뭐야? 소리 들렸어. 들렸다. 강아지 소리가 나서 너무 신기해, 너무 놀래가지고. 연예인이신 거 맞아, TV에 나오는 거. 우리 이 친구 이름 뭐예요? 라온이요. 얘 이름 뭐예요, 어머니? 신비. 아니, 혹시 그 야구르트에서 나오는 왈이라는 제품 아세요, 어머님? 왈? 이게 선전으로 나오셨어? 이제 제가 좀 싸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싸게 해드리는데 선전으로 나오셨어. 선전으로 나왔지. 아니, 바쁠 텐데, TV에 나오고. 이게 지금 반려견 전용인데 혹시 변비 없어요, 얘네들? 변비 없어요. 없어. 이게 또 직비야. 이 친구 한번 이거 줘봐도 될까요? 네. 맛있다고 하니까. 라온이 한번 먹어봐. 얘가 밖에서 좀 낯을 가려가지고요. 두 분 다 이런 거 한번 강아지한테 먹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유는 먹여봤어, 그걸 안 먹여. 우리 라온이 어머니. 그런 건 처음이에요. 맛있어요? 더 먹는 거 아니야? 돼지고기 아니야. 귀여워.
그렇지. 신비야. 출세했어. 연예인하고 뽀뽀도 하고. 오, 좋은 냄새나. 어머니 막 지극정성으로 키우시나 보다. 고생하시네. 네, 감사해요. 연예인 되기도 힘들어, 그치? 아유, 힘들어 빼고 다 시키네. 강아지한테 무릎을 다. 그러니까. 갈게요, 어머니. 네, 건강하세요. 나훈아, 신비야. 네. 건강해. 오, 여전히 HY. 본인들 건물이라고 그랬지, 그때? HY 아닌가? YYY HY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됐어? 나이 45살입니다. 그게 어려운 분이시는데 지금 무슨 부서예요 여기는? 여기는 FM 교육전략팀이에요. 교육전략팀? 네, 팀장님. 오! 주무셨어요 방금? 졸았습니다. 예. 아니 팀장님이세요? 예. 나이가 왜 이렇게 젊어 보이셔 다들? 어떻게 되세요? 저 50이에요. 아 말도 안 돼! 민지화 보여줘! 잠깐만요, 7호면 맞아요? 동안의 비결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 하루 야채? 15년째 먹고 있습니다. 여기 제품 중에 뭐 드세요? 하루 야채 윌? 위 건강은 어떠신가요? 안 좋았었는데 네. 평상시 유지하고 있죠. 안에 장기들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네.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이분 모델로 써야겠다. 여기 직원 할인가 되죠? 없어요. 똑같아요. 한 달에 그 하루 야채만 얼마예요? 여기에서 사 먹고 집에서 또 한 3만 원 주말에 먹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예. 이거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수박이. 수박이! 와일 먹어요? 아 당연히 먹이죠. 아 그래요? 아빠 밀 먹고 예. 수박이는 와일 먹고. 여기 좀 뭐 재밌는 사원들 있나요 좀? 아 우리 저 황선수 있네요. 황선수. 뭐야? 그때 오피스 빌런. 여기 회사는 다 젊어지시네. 원래 나이 뭐 알면 적당히 받는. 몇인데요? 89년생입니다. 89 학번이 아니라. 아, 89년생이에요. 그러면 더 드셔야겠다. 하루 야채를 더 드셔보세요. 그죠, 두 개씩. 그죠. 한창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 작년에 내고왕 왔을 때보다 지금 HY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 내고왕에 주도했던 친구가. 우수 사원상을 받았어요. 그거를 하자고 했던 친구가? 해가 하자고 했던 친구가. 그 본부장님은 어떻게 됐어? 본부장님도 올라가셨죠, 이제 기본적으로. 난 하나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데. 내고왕이 만든 우수사. 어쩐지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잠깐만. 앉아보세요. 자, 이분과 정확한 인터뷰, 뾰족한 인터뷰 나눠볼게요. 어떻게 해서 우수사원이 된 건지 좀 들어볼게요. 매출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그때 어느 정도? 빨리 앉아 줄 수 있어. 아니, 대회비지. 아, 왜 이렇게 가까이 와? 다시 부른 이유가 누가 부른 거예요? 다시 부른 저기... 이번에는 여기는 권한이 없고 저쪽에서 제안한 엔젤 대표에서 어떤 제품을 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저는 갓비움을 추천드립니다. 갓비움? 네. 갓비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싹 비워주는... 본인도 화장실 가서 소리 나왔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나오려면 푹푹푹푹 나와야 되거든요, 이 소리가. 나왔어요. 저 보세요. 이게 그럼 선생님 변비 약은 아니죠? 네, 약은 아니 기능 뭐 이런 네. 음료인데. 와 미쳤네 이거 갑자기 먹고 싶. 아 그래 해봐. 그래. 와 맛있죠? 응 맛있어. 신호 오기 전에 오늘 빨리 내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 취지로 와 온 거야. 여기는 무슨 부서? 여기는 이제 멀티 영업팀이라는. 이제 대형마트라는. 대형마트. 예. 혹시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잘 나가요? 많이 나가죠. 없어서.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가격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에 들어갈 수 있게? 오픈 안 하고 그냥 삐 처리합니다. 삐. 그때 잠깐만 오메가3 누가 추천해 주신 여자 팀장님 계셨는데? 어머 여전히 머리 엄청 길었어. 바빠서 못 잘랐어요. 그때도 뭐 해외 이런 것 때문에 좀 바쁘셨던 것 같은데. 바빴어요. 하루 야채 뭐 어떻게 메인으로 미는 거야? 왜 갑자기 또 꺼내주셨어? 드셔도 돼요. 100% 유기농. 일단 먹었어. 지금 갓비움 먹었어. 큰일 났네. 갓비움은 집에 있을 때 먹는 건데? 큰일 났네. 잠깐만 몇 시간 후에? 나 지금 먹었거든? 한 시간. 아 어떡해. 기저귀지 어떻게 누구 좀 가. 지금 팬티라도 하나 갖고 와보라고 그래. 주가 있는데. 진짜요? 좀 지리스 본부장이 좀 어때? 좀 다시 더 나이스해지셨어? 어때지셨어? 큰일 났어. 왜요? 나이스함이 넘쳐서 오늘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 완전 막 날라다녀. 큰일 났어. 하늘에 있어, 하늘에. 땅에 별로 없어. 좀 그때보다 멘트가 많이 꾸며졌다. 이따 만나봐요, 진짜.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 잠깐만. 살 왜 이렇게 빠졌어? 내가 힘들어서 그랬지. 살 많이 빠졌다. 얼굴이 변대가리가 됐어.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마졌어, 얼굴이?
근데 죄송한데 방이 좀 넓어진 그때 요만큼 이만? 아, 두 배 됐어요. 두 배. 방이 넓었다는 건 뭐 그만큼 뭐 좋은 일이 많았다 뭐. 좋은 일은 없고 회사 힘들어요 요새. 우리도 힘들어요. 아니 지금 얼굴 자체가 계속 웃음꽃이 피고 있는. 원래 좀 쪼개는 인상이. 두 번째 지금 부른 이 HY 뭘? 어머나? 어머나 뭐 돈 좀 쓰셨네? 그래서 뭐야? 귀여우셔. 다음 또 뭐 했어? 자, 첫 번째 상품. 좋습니다. 어, 이런 450ml. 지난번에도 하셨죠? 어, 450ml. 구성 10병이에요. 이거 그때 5병에 얼마 했었지? 5병이 4,250원에 주셨나? 그때 그랬을 거야. 그래서 10병 24,000원. 지난 시즌으로 따지면 8,900원을 24,000원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24,000원짜리라고. 아, 정상가. 정상가. 아, 그래서 다음 장 넘기면 이렇게. 지난번보다 비싸면 어떡해요? 안 비싸죠? 얼마인데? 지난번으로 하면 8,500원. 8,500원이라고?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8,500원 맞아? 근데 저희가 이게 작년보다 가격이 이제 병당 300원이 작년 올라. 가격이 뭐가 중요하냐? 낮춰! 낮춰! 8,400원 합시다. 에이. 지금 물가가. 아, 정말로. 이게 내가 왜 그러니까 여기도 물가 걱정하지만 사드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가격 인상 안 하는 거에 엄청난 메리트를 느낀다니까 요새. 장이 돋보이게 생겼어 지금. 물줄기도 막 돈줄기 다 막혀가지고. 야 근데 이거는 시그니처니까 8,000원에 가자. 안 돼. 왜냐하면은 저희가 병당 300원씩 오른 거예요. 24년. 우리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야 이거는 시그니처니까 8,000원에 가. 8,000원 오케이. 자. 야, 8,000원에 가. 약간 레트로 감성에. 레트로야. 자, 8,000원 다음. 윌. 이거는 이거랑 많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설명. 후추봉도 없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적고 원유도 적게 들어있어. 이거요? 그럼 이걸 한 병에 다 먹는 거야? 나눠서 먹어야 되는 거야? 맛있어서 한 병에 다 먹더라고. 이게 하나에 얼마인데요? 원래? 이거. 근데 지금 얼마 주시는 얘기? 500원이 왜 붙었어요? 우리 알잖아. 그때 해봤잖아. 만 원에 가자. 개당 얼만데요 이게 원래는? 4,980원. 지금 50% 안 된 거 아니야, 내고가? 50% 된 거야. 47% 만 원. 49% 만 원. 49.8%. 말씀 잘하셨어. 아, 8,900원에. 아니, 안 돼. 8,900원. 원유 가격 때문에 이거 적자가 너무 커요. 원래 이럴 뿐이 아니신데. 승호야. 예. 9,900원 가자. 9,900원까지는 네. 가능해. 괜히 이거 높게 잡아놓고 9,900원까지 어렵게 가는 것 같은 뭐 이런. 아, 난 그런 얕은 사람. 연기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예요? 8,900원? 스탭들이. 자, 그럼 이렇게 하자. 8,600원하고 송현희 씨 집으로 1년치 경기 구독 끊어, 이거. 자, 제가 돈 내고 먹으라고. 아, 저 얼마든지. 얼마인데, 한 달에? 1,600원 곱하기 30 곱하기 아이씨. 남편까지 둘. 768,000원. 1년. 1년에? 아, 완납하고 갈게요. 오케이! 8,900원 오케이! 8,800원이야, 자꾸. 작가님, 너 얼마라고 그러냐고! 8,600원. 8,600원하고 그러면 둘 다 당뇨 윌로? 저당으로. 어, 저당이면 1,800원이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한 게 맞아요? 네. 이건 1,800원의 가치가 아니고 18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시고. 나 이거 먹을래. 이분이 왜 승진을 하시고 방 두 개가 터졌는지 나 이제 알죠. 두 개 아니라 하나 반. 8,600원 해주시는 거야? 나 8,600원 쏴. 현희 씨가 정기구독 두 개 해드렸다. 몇 병 하실 건데? 10만 병? 25,000세트. 윌 네 병에 8,600원. 제가 정기구독해서 오케이 내고 성공! 아, 힘들다. 혹시 여기서 위일 드시고 싶은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 무료로 갖다 드릴게. 배송비 없어. 원래 배송비가 있어요? 없지. 와, 여기 이상한 종교 아니야? 자, 다음 왈. 왈은 정말 싸게 해주셔야 돼. 그때도 얼마 안 해주셨네, 10개 9,000원. 왜 그렇게 했을까? 원하는 가격을 얘기하세요. 왈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 하면 강아지에 대한 모욕이야. 잘못 본 거예요? 아니, 정가. 어, 잘못 본 거. 정가. 그래서 얼마? 2만 원이지. 2만 원? 네. 이거 생산하시는 분 다 망해요. 이 정도로 가시죠? 이건 뭐예요? 900원보다도 더, 500원이 더 비싼 거. 그때보다 더 비싸게 하면 이거는 약간 강아지 이용해서 상술 막 영업하는 것 같은 나쁜 이미지가 비춰지는 거지.
그때 재미 봤으니까 이참에 800원에 가시죠. 800원. 800원이면 되나? 83, 24, 24,000원? 신용한다, 신용한다. 급하게 갔다. 아, 이것까지 좀 정리하고 갈게요. 맞어. 빨리 해줘, 21,000원! 21,000원은, 21,000원 되니? 안 돼, 안 되지. 안 됩니다. 애견이 천만시대 이거 한번 먹였어요. 열 박스 다 먹고 이제 막 시름시름 알아. 그리고 애기가 막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어떡해, 주인 입장에서. 또 사지? 계속 사주겠지? 800원, 830원. 30원을 받아서 뭐 하지? 아니, 아까 우리 친비 라온이 나 두 명 영업하고 왔어. 우리 저기 애견 만났어요? 여기 직원분들 그렇게까지 노력해보신 적 있냐? 나 오늘 두 명의 고객 창출해. 신비랑 라온이. 신비 라온이는 8,000원. 어? 지난번에 900원이면 100원 깎은 거야. 그게 씨, 무슨... 현희 씨, 여기까지 현희 씨 맘대로. 신비! 라온이를 위해서. 라온이. 24,000원. 내고 3호! 자, 이제 또 메인으로 하실 게 뭐가 있나? 게임 드네. 갑비용이 원래 이게 얼마냐면 원래 22,500원 이 정가 반값에. 근데 이걸 매일 먹어야 돼요? 아니면 뭐? 아, 이거 매일 먹으면 안 돼요. 이틀에 하나. 지체 한번 싹 비우죠. 2.5kg는 그냥 빠져요. 와, 진짜 왔어. 왜 어디가 이거 하다 말고. 왔어. 와, 씨, 미쳤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와, 온다고 시간 많이 끌리겠네. 마이크 키우고 어떻게? 마이크 키우고. 아, 그건 좀 알지. 무슨? 그럼 뭐 이걸 내가 들고 싸냐고. 야, 화산 폭발 6번, 18번의 가스 분출. 진짜로. 6번의 화산 폭발이 대폭발이. 아니, 고통스러웠어요? 기분 좋았죠? 우선 화장실 들어가서 배피시켰어요, 두 분을. 근데 그분들이 안 나가. 그래서 갓비움 했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갓비움 50%. 저 효과 봤죠? 저는 저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변비로 고생하셨다. 아버지가 갑자기 떠올랐어. 언제 가셨어요, 아버님? 5-6년 되셨죠.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뵈러? 오늘이 5월 8일 못 갔잖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래줘서 58% 해주라, 이 얘기지. 어디에 모셨는데? 괴산. 저쪽 북동가요, 괴산이? 어디든 그게 뭐가 지금. 58% 해달라 얘기해요, 어버이날. 58%? 어버이날이니까. 지금 어버이날 때 여기 스태프분들도 다 못 가는 거 아니야, 촬영 때문에. 안 그랬으면 가서 지금 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지금 식사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얼마, 이거? 갓비움 만 원에 어때, 만 원. 만 원의 행복. 이 행복이 계산 얼마나. 계산 잘해놔. 만 원에 올려. 갓비움 만 원, 내고 성공! 내고 성공 끼워주세요, 내고 성공. 오래 앉아있지도 않네. 가볍게 끝나더라고. 이 갓비움은 뭐니? 대용량으로서 이제 편의점 쪽에 이제. 근데 이 정도 먹었는데 이렇게 신호가 적은 거 어떻게 하는지. 아, 이거는 약간 에센스. 이건 스킨. 토너 같은 느낌. 아주 맞아. 아우, 설명 아주 센스 있었어. 이거 24개. 계단 정도 먹어야 돼, 이거. 근데 이게 뭐 어떤 줄 알고 이걸 시켜? 갓비움? 한번 드셔보시면 되잖아. 얼마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가자. 퇴근해야 되니까. 네. 자, 이거랑 이거 수면 부족 없잖아요. 이거 하면 다 있지. 오늘 먹고 자면 돼요? 아, 이거 이따 가지고 가세요. 네. 그다음에 요거. 홍문차도 있어. 야. 요거 아시죠? 이거 알아? 현대백화점 1등 홍콩 음식점. 이게 45%로 했는데 음료 전체 50%로 그냥 정리하세요. 음료. 내고 성공. 내고 성공. 50% 전체 50%. 이거 내가 이거 좀 자랑. 자,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난번에 이거 있잖아. 이게 여기 소라 씨. 여기 어머, 있잖아. 어딘데? 이게 뭔데? 대하라. 근데 소라 씨한테 혼나. 왜? 너무 많이 할인하면. 강소라 씨요? 어. 내 전화 연결해 주려고 진짜로. 어, 안녕하세요. 그럼 이거를 내고를 해줄 거면 우리 모델인 강소라 씨가 몇 퍼센트 얘기하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오케이, 오케이. 소라 씨랑 내고하세요. 어, 소라 씨가 원하는 가격. 그럼요, 좀 해줘요. 아니, 모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얼굴. 아니, 왜 이게 콧물을 하시고. 본부장님이랑 친하세요? 취해야 되면 안 되는 분위기고. 역시 센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버이날 지금 부모도 못 빼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화장품이 얼만데요? 이 4병 있잖아요. 네. 이걸 한 병이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 그래서 용기 값을 줄여서 39,800원에 이거 내구왕 때문에 개발해 놓은 거야. 내구왕 때문에 개발한 건데 39,800원인데 여기서 소라 씨가 더 원한 가격을 해주면 더 내구가 된다는 얘기의 결론은? 나 이거 나도 그럼 터치 안 할래. 모델이 강소라 씨가 원하는 가격으로. 소라 씨 얼마 해드릴까요? 뒷자리를 좀 빼고 그냥 깔끔하게. 네. 3만 원? 약해 우리 그런 거 아니야. 거의 막 50% 돌아가고 이러는데. 소라 씨한테 맡겼잖아요. 뭐 저희도 댓글 신경 안 쓰고 말씀드릴게요. 소라 씨한테 뭐 어떤 댓글이 와도 저희는 막아드릴 수 없습니다. 50%? 50% 하면 얼마예요? 19,900원. 강소라 씨가 원하는 가격대로. 그냥 정 안 되면 모델료를 좀 깎을게요. 와, 이 정도로. 오케이. 오케이, 모델료 안 깎고. 오케이. 대박, 성공. 19,900원. 자, 우리 강소라 씨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미쳤다. 자기 모델료를 깎아서까지. 녹음 됐지, 모델료 깎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야, 자기 모델료로 깎아서까지 이렇게 해준 분이 어디 계셔. 우린 땡큐.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먼저 좀 갑시다, 이거. 강아지 거 아까 몇 프로 했지, 그거? 우리 왈? 59%였어요, 59%. 59%? 왈이? 이거 수홍 씨한테 통화 좀 해보고 물어봐야 되겠다. 해보세요. 다홍이도 있고 지금 뱃속에 우리 아기 천사도 있는데 그거 안 해주시겠어요? 아, 좀 부담스럽게 들 선배님인데 들을. 안녕하세요. 선배님. 누구? 저. 너무 예뻐져서 모르. 저 현인데요. 현이야. 아, 서. 돌려 돌려. 아, 이렇게. 저희가 지금 내고왕 촬영 중인데 다홍이랑 짜먹는 이 제품 저희는 지금 막 제발 좀 싸게 해달라 했더니 15,000원이야, 15,000원. 박수홍 선배님이 모델이니까 모델이랑 얘기를 해봐라 해서 긴급하게 저희한테 지금 전화 연결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다홍이한테 가만히 좀 계세요. 아니, 이것도 모델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오메가3 선배님 모델이어서 우리가 지금 선배님이 몇 프로 제안을 하면 오케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눈치껏 좀 알아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홍 씨, 내일 봬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되나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예를 들면 왈을 제가 58% 내고를 했거든요, 왈.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춰주세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화를 내. 지금 선배님의 입장이 좀 난처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몇 프로를 원하는지 한번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내가 계속 모델 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앞전에 강소라 씨도 전화 연결했는데 강소라 씨는 자기의 모델료를 깎아서라도 내고를 더 해달라고. 내가 정말 힘들어. 선배님이 그걸 원하시는 적정선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내 모델료에 반을 드릴게. 그래서 그쵸. 아, 이렇게 인성이. 우리 본부장님이죠. 50%급 내고를 해드리려고 할까요?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수홍 씨가 오케이 하면 가세요. 대신에 모델료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 50% 내고 그러면. 아,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것도? 작년보다 좀 더. 55. 선배님 너무 감사해요. 선배님 덕분에 좋은 내고했습니다. 감사해요. 네, 선배님. 네. 자, 박수홍 모델 부분에서 55%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안 되면 가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55% 가고. 전체 다 55%로 퉁쳐. 위케어 프로젝트 꾸지뽕. 앰프로 프로바이오틱스 윌 55%. 머리털 55%. 박수홍의 뮬러스 55%.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맛있는 거. 55%. 55% 내고 성공! 그리고 자, 이거는 안 드셔보셨죠? 하루야채. 하루야채가 젤리로 나와. 이거는 에너지 스틱. 아니, 완전 제품이 싹 바뀌었네. 그럼 이거랑 에너지 스틱 전부 다 50%로 해드려, 이거 그냥. 좋다, 좋다. 6,000원 얼마예요? 6,950원이죠. 됐죠? 이제 만족하시죠? 여기 오늘 골프. 뭐 페어페어 마지막 뭐 여기 뭐 가게 털어요? 자, 계약서. 우리 본부장님만 만나면 막 피로해. 야오르트 450ml 10병. 야, 8,000원. 윌 에코 오리지널 500ml 건강하게 왈 3박스 10개 24,000원 밥비움 한 박스 5개 10,000원 상온 음료 4종
50% 할인 NK7714 앰플 강소라 씨가 해주신 거죠? 19,900원 다홍이 2종 50% 할인 건강식품 50% 젤리스틱 2종 50% 할인 배송비 중요하죠 배송 15,000원 이상 무료 배송 배송은 1, 2번 사도 15,000원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구매 1,000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30일부터 7일간 혹시 아이디당 구매 제한이 있을까요? 5세트 아이디당 구매 제한 5세트? 네. 자 작년에 무슨 왕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야구르트 왕 HY 왕 HY 야구르트 왕 내고왕 HY 내고왕 홍현이 HY 야구르트 왕 신승호 내고 성호 저 또한 오늘 고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우리 현희 씨가 오늘 체결된 것도 아니고 1년치 한꺼번에 압구정동에서 결제하셨습니다. 자 건강한 위를 위하여